자, 오늘의 이야기는 cold day. cold가 추운이죠. day는 날이고, 그래서 the cold day 하면 추운 날인데,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The children were,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소가 되겠죠. 아이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물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요? 어디 안에 in the sea. 그래서 sea는 바다죠. 그래서 아이들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다에 놀러 갔겠죠. 아이들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They played. 그들이 they played in 어디서 놀고 있어요?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바다에서 지금 바다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도가 일죠. 파도가 영어로 waves라고 하면 됩니다. waves. 그래서 그들이 놀았어요. 파도에서 놀았습니다. 파도가 한번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치겠죠. 그러니까 waves가 되겠죠. waves. 그래서 물결. 파도도 되고 물결도 되겠네요. 물결에서, 파도들에서 놀았습니다. 그다음 dad. 아빠가 되게 우스꽝스럽죠. made.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make가 꼭 물건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dad made,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them은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죠? 뭐 다른 표현하자면 뭐 I made mom laugh 하면 나는 엄마를 웃게 만들었다. 그래서 상황을 만든 것도 되는 거죠. 그죠? 뭐 아니면 뭐 mom made me 엄마가 만들었다 me 나에게 뭐 김밥 하면 김밥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make가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다음 보죠. Everyone was 모두가 이었다 뭐였다 추워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cold. 그래서 모두가 추웠습니다. 근데 이 cold라는 단어를 좀 다른 표현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old. 자, 여기 보시면 보죠. cold. 그 cold가 자, 첫 번째가 이 추운 차가운 그 다음에 감기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보면 자, 여기 추운 차가운은 형용사겠죠. 감기는 명사겠죠. 자,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1번 보죠. I was cold. 이때는 나는 이었다. 뭐, 이때는 감기였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비동사, 여기, 이다, 이었다니까, 상태니까, 당연히 형용사로 봐야죠. 그래서, 나는 추웠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고, 자, 밑에 보면, 어가 붙었다라는 건 명사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감기. I got a cold. 자, get이 변화죠? 변화. 무슨 변화? 감기가 안 걸렸는데 감기가 걸리면 변화가 생겼으니까 got.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감기에 걸렸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 형용사면 추운 차가운인데 명사면 감기도 되는구나.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everyone was cold 했고요. Keeper was very cold. 키퍼는 매우 추웠습니다. 예, 다들 그냥 바다에서 놀고 나오면 춥죠. Everyone wanted to jog. 그래서 모두가 조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keeper sat. 키퍼는 앉았다. 키퍼 어디 앉았어요? 앉으면 착하게 되겠죠. 착. 착이니까 on이 되겠죠. on the rug, 돗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닥에 까는 돗자리. 그래서 앉았다. Come on, keeper said mom. Come on 이런 거는 엄마가 말했어요. 키퍼야 일로 와 이런 거죠. 키퍼 되게 추워 보이죠. I am too cold, said keeper. 엄마 너무 추워요. 키퍼가 얘기했어요. Come on, keeper said that. 자, 다들 놀고 있죠. 키퍼야 일로 와 놀아 같이 놀자 이런 거죠. Come on. 그러니까 I'm too cold, said keeper. 아 너무 추워요. 키퍼가 덜덜덜덜 떨면서
계속 혼자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Come on, 이번엔 come on이 아니네요. Come and help, said everyone. 모두가 말했어요. 이리 와서 좀 도와줘. 다들 놀고 있죠? 그러니까 I'm too cold, said the keeper. 나 너무 추워요. 아, 근데 이 to가 나왔네요. to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to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to가 to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은 첫 번째 의미는 너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I am too cold 하면 I am too cold 하면 1번의 의미죠. 아, 나는 너무 추워요. 그죠? 근데 뭐 I like it too 이렇게 하면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인데 이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to는 너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시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걸 좋아해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to가 끝에 오면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앞에 오면 너무 돼가지고 뒤에 오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키퍼가 too cold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너무 춥다. 너무 추워요. 키퍼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 said keeper.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 차가 있죠. 아이스크림 보자마자 he ran to the van. 그가 그 차로 달려갔습니다. Everyone looked at keeper. 모두가 keeper를 바라봤어요. I'm not that cold, he said. 나는 이제 그다지 춥지 않아. 그가 말했어요. 벌벌벌 떨다가 아이스크림 보더니 추운 게다 달아났죠.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춥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이 that도 한번 여기 있는 that도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설명입니다. 그 보면 that이 that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의 뜻은 저것이에요, 저것. 그리고 2번은 그다지 그렇게. 그러면 자, 1번 보면 that is a tree, 저것. 이거 지시할 때 뭔가 가리킬 때 1번의 의미죠. 아, 저것은 나무이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I am not that smart 하면 smart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2번으로 쓰이면 저것이 아니라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어라는 게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다 있어요. 서로 각각.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때때로 잘 맞춰 봐야 됩니다. 알겠죠? 꼭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